맑은 공기, 기름진 땅, 청정 바다를 자랑하는 전라남도. 남도의 좋은 것만 담아 길러낸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산지 직송으로 배달해드리는 남도장터를 소개합니다. 2020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 2021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 등 각종 대상을 휩쓸며 대한민국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매김한 남도장터. 남도장터는 전라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2004년도부터 남도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남에 있는 나주나 담양, 하순 그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22개 시군에 생산되는 모든 그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온라인 상태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농수축산물의 쇼핑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급격하게 성장했는데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수한 우리 전라남도의 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 이 온 재료가 좋다 보니까는 소비자들께서도 이렇게 남도장터를 많이 이용해 주셨고 또 그러다 보니 이 남도장터의 브랜드가 이렇게 국내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미국까지도 지금 이렇게 남도장터 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8개국의 수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수한 우리 지역 농산물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전라남도 화순. 다채로운 색깔과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파프리카입니다. 저희 화순의 미니 파프리카는요. 일단 스마트팜으로 모든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품질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삭하고 달고 맛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든 소비자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조건, 최상의 품질, 화순 파프리카 농가의 모토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와 업체 공급이 중단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많이 좀 가격이 좀 다운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도 남도 장터를 통해서 온라인 홈쇼핑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어가지고 좀 더 가격 면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었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도장터 덕분에 새로운 판로를 확보한 파프리카. 싱싱함을 그대로 싣고 선별장으로 이동합니다. 제각각 다른 형태로 포장돼 소비자들에게 향하는데요. 저희가 최고의 환경 조건에서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소비자분들도 믿고 저희 농산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을 찾기 위해 이번에는 나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설탕처럼 달콤하고 과일처럼 아삭한 식감. 옥수수계 황태자 초당 옥수수입니다. 남도의 풍부한 그 기름진 땅과 그다음 그 좀 일쪽 따뜻한 남쪽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옥수수의 생장 속도가 좀 빨라요. 해충에 관련한 부분에서도 방제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생산을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따뜻한 남도의 햇살 덕분에 5월 말부터 수확에 들어간 초당 옥수수. 꽉 찬 옥수수 알과 높은 당도로 남도장터에서도 인기 있는 품목이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줄고 약간 타격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남도장터를 통해서 약간 그 매출 규모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남도장터의 쇼핑몰이 하나의 농업인의 효자 노릇을 사실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도장터는 쇼핑몰이기도 하지만 전남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농가와 협업하면서 지역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나주에서 수확이 되고 있는 맛있는 초당 옥수수 많이 이용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삶아 먹어도 맛있는 초당 옥수수.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나오는데요.
이렇게 좋은 품질로 생산된 지역 농특산물은 농가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달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부장터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신선한 농산물들이 배송이 와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믿고 구매하는 남도장터.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소비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았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남도장터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 계획이고요. 사장님들 힘내세요. 화이팅!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늘면서 가정 간편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는데요. 가정 간편식 관련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좀 기획해서 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밀키트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며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가는 남도장터. 우리는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모든 것을 팔아보자. 그래서 뭐든지 팔아드립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들이 올해 하고 있는데요. 전남에 있는 그 농촌의 아름다운 그 경관들이 많이 있고 그런 자원을 활용하자라는 차원에서 농어촌 처음 관광 상품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식품은 물론 비식품까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앞장섭니다. 이러니 연 매출 300억은 당연한 결과겠죠? 남도장터를 사랑해 주시는 시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남도장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자연에서 길러낸 건강하고 정직한 먹거리에 넉넉한 인심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지역 살리는 남도장터 많이 이용해 주세요.